추석에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중국몽은 중화주의를 부활시키겠다는 시주석 집권 2기의 핵심 슬로건입니다. 도치 신시대 중국特色社会主义 伟大胜利 为实现 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한중이 공유하는 항일 역사도 여러 사례를 들었습니다. 윤봉길은 한국 독립운동사의 영웅 중 한 명입니다. 그의 거사로 한국어의 항일운동은 중국과 더 깊게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나간다는 것이라며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베이징대 연설에서 북한과의 대화론을 다시 꺼냈습니다. 북핵 문제는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립을 원치 않지만 폭행을 당한 기자 두 명은 오늘 오후 치료를 위해서 조기 귀국을 했습니다. 청와대 기자단은 이번 사태를 한국 언론 자유에 대한 폭거로 규정하고 중국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주중 외신기자협회도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항의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중국 경호원들의 집단 폭행을 당한 우리 측 기자 두 명이 구급차에서 내려집니다. 안화 골절을 당한 매일경제 사진 기자의 오른쪽 눈은 육안으로도 멍이 확연합니다. 화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한국 사진 기자를 내동댕이 치더니 구두로 짓밟습니다. 폭행 경호원들은 중국 베이징 소재 모 보안회사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접 경호업체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다른 번호도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경호업체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업체는 자격 미달의 경호원을 고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실토합니다. 지난 3월엔 중국 후난성에서 취재하던 BBC 기자가 중국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중국 외신기자협회는 올 들어 기자 폭행이 여러 차례 보고됐다며 이번 한국 기자 폭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기숙 현 이화여대 교수의 주장입니다. 예. 조 교수는 오늘 SNS에 경호원이 기자를 가장한 테러리스트인지 기자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겠냐면서 폭력을 써서라도 일단 막고 보는 게 경호원의 정당방위 아니냐고 썼습니다. 하지만 정말 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면 위험 인물을 최대한 신속하게 제압을 해야지 어제처럼 10여 명이 끌고 가서 집단 폭행하고 쓰러진 사람에게 발길질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로 보기에는 과잉이었던 겁니다. 예, 비표가 있었는데 테러리스트인지 기자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건 좀 일단 좀 틀린 표현 같고요. 또 하나 만약에 우리 취재진이 중국 경호원들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했거나 또는 폭언을 했다면 정당방위라는 이 주장도 설득력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저 청와대 기자들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와대 네. 기자단은 해당 기자들이 중국 경호원을 과도하게 밀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찬과 오찬을 외부 일정 없이 혼밥한 뒤 5시께 리커창 총리와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리 총리는 당초 베이징에 없다며 청와대 오찬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베이징에서 상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가 비공개 혼밥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외교적 결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부장 이런 논란이 처음은 아닙니다.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중국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장에서 지난 7월 독일에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장에선 문 대통령의 팔뚝을 이번보다 더 강하게 쳤습니다. 턱
목소리가 났을 정도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120점으로 기대 이상이었다고 했습니다. 문명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만행이자 폭거입니다. 대한민국이 폭행당한 것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장관, 노영민 주중대사 등 외교안보라인 교체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향후 외교 일정을 중단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외교